형이 치킨을 시켜먹고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라고 한다.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형도 쓸모가 있구나라 생각하고 냉장고를 열어 남은 치킨을 찾아본다. 아무리 찾아도 치킨은 보이지 않고 어딨냐고 물어봤다. 어딨어? 봉투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봉투에 들어있는 건이 파채뿐이다. 그렇다. 치킨은 자기가 다쳐먹고 딸려온 이 파채만 남겨둔 것이다. 개색 아니 욕을 한게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큼 사랑한다는 얘기다. 참고로 우리 집은 개를 키우지 않는다. 형의 동생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씨로 얻은 이 파채 한 봉다리를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생각해봤다. 여러 가지 파채 요리를 알아보던 도중 삼겹살 파채 라면을 보게 되었고 초등학교 가정 실습 시간에 플라스틱 칼로 양파 당근 몇개 썰어보고 볶아버린 밥을 연금술한 1억을 갖고 있는 나라면 이 정도 라면 끓이기는 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장 요리 준비에 들어간다. 정육점에 가서 사온 삼겹살 200g. 착한 종업원분의 잘 나들이냐는 질문에도 괜찮아요를 연발하고 오늘도 소심하게 사온 거에 만족하고 직접 가위로 자른다. 원래 레시피대로라면 대패 삼겹살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난 그냥 삼겹살로 하겠다. 이유는 그냥 내 맘이다. 냄비를 준비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고기를 먼저 구워준다. 일단은 삼겹살을 구우면서 삼겹살 기름을 뽑아내야 한다. 이 냄새는 1년 내내 맡아도 질리지가 않을 것 같다. 고기를 구워 어느 정도 기름을 뽑아내면 여기 파채 한 봉다리를 넣어준다. 파채는 통째로 넣어도 상관없지만 너무 길면 엉켜서 먹을 때한 번에 딸려오기 때문에 가위로 한두 번만 잘라주도록 한다. 고기 기름에 어느 정도 볶다가 고춧가루 한 스푼, 간장 한 스푼을 넣어준다. 다 볶았으면 이제 라면 끓일 정도의 물을 넣어주고 스프와 면을 그냥 한 번에 넣고 물이 끓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책을 읽으면서 교양과 지식을 쌓는다. 쌓은 교양과 지식을 바닥에 깔고 다 끓인 라면을 위에 올려 먹어주면 된다. 다음번에 해먹을 때는 고기를 좀더 잘게 자르거나 그냥 대패 삼겹살을 써야겠다. 고기가 너무 크고 뜨거워서 한 입에 넣을 수가 없으니 먹을 때 불편한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면을 다 볶고 남은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싹싹 비워준다. 배도 부르고 등 따숩다는 말이 있듯이 배도 불렀으니 등 따스울 일만 남았는데 흰옷을 입고 라면 국물을 사방에 다 묻혀놨으니 그렇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고 등이 따스워지기만을 기다리면 된다.